그렇다면 나머지 가족은 어디로 간 걸까? 우리는 당시 친하게 지냈다는 이웃을 만났습니다. 아저씨가 사무로 가셨었는데 그 부부가 진짜 고생해서 이렇게 장만했잖아 봐요.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. 2009년도에 그때 집값 다 떨어지고 금융위기 왔었잖아요. 그러면서 경기도 안 좋고 아저씨 하시는 일이 뭐 잘 안 됐었나 봐요.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저희도 잘 모르니까요. 근데 보니까 상황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막 공과금도 늘리고 아파트 관리비도 못 내고 막 그랬었으니까. 취재 6일째. 우리는 지난해 9월 마지막으로 할머니네 가족을 목격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. 이중가, 삼중가 됐지 않아? 응? 아니 이거 그냥 봐. 여기 요 자리에다가 화물차 세우고 요 뒤가 화장실이거든? 이거 여기 그 공원 화장실 쓰고 그 부부가 참 착했는데 응. 요 자리에다가 여기 여기다가 돗자리 펴놓고 여기서 라면도 먹고 당시 CCTV 영상에는 가족들의 모습이 남아있었습니다. 집을 잃은 가족들은 아파트 근처 이 공원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. 6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갈 만한 곳을 찾기 어려워 밤이면 아들의 화물차 뒷칸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잤다고 합니다. 그렇게 20여일이 지난 어느 날. 저희 이제 이 동네 떠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 몰라서 선생님께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왜? 어디 갈 데가 생겼어? 그냥 저희 아버님 시골 내려가서 농사일이나 좀 배워보려고. 아유, 잘 됐네. 둘이 하면은 금방 일어날 거야. 응? 예.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.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서 새 출발하겠다던 부부. 그런데 할머니와 아들 재용군은 왜 거리를 떠돌게 된 것일까요?